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노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경기 많이들 보셨겠죠. 기대하는, 아무래도 저희도 무척 기대했던 경기인데 U20 월드컵 대한민국하고 네. 포르투갈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죠. 재밌게 봤고 재밌죠. U20 대회는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대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 20세 전후의 어린 친구들이 물론 축구의 이제 전성기, 커리어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는 보통 뭐 20세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선수로서의 그 기량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정점에 무르익는 시기가 되긴 하지만 20세 경기는 뭐 워낙 이 어린 친구들이 몸 상태가 굉장히 파닥파닥하고 좋죠. 그쵸. 날 생선처럼 막 그 정말 빠르고 파닥파닥 거리죠. 날 생선 같다는 네. 표현이 하는데 제가 파닥파닥. 좀 느끼는 네. 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순수하게 열정적이기도 하고 네. 거의 모든 기술을 펼쳐 보이기도 하고 그 나이 때 할 수 네. 있는 것들. 왜냐면 프로가 하게 되면 네. 그 거친 이제 피지컬적인 네. 제약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 자체로서의 전성기를 뭐 구가하는 건 다른 의미로 순수하게 축구 자체 그걸 좀 어떻게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나이 때는 공이 발에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스피드 다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감독이나 코치들의 지시를 굉장히 잘 수용을 해서 흡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축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렇긴 한데 뭐 20세니까 애들이긴 하죠. 그 애들 친구들이 굉장히 축구를 재밌어 할 때죠. 예, 그 나이에 대표 선수 20세 이하의 대표 선수 뽑히면 축구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가능하고 그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네. 볼 때도 이 U20이나 월드컵 때의 이제 재밌는 그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 선수들 말 그대로 네. 그런 이제 파르파 선수들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한번 봤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그 한국 팀하고 이제 포르투갈 경기력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경기는 초반에부터 보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초반에는 뭐 한국이 선제골을 먹기도 했고 네.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뭐 점유율 상으로도 한 7-3 정도 되는 경기 뭐 그 정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죠. 불리한 경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포르투갈의 빠른 공격수들. 아, 엄청 빠르죠. 네, 엄청 빠르죠. 사이드 공격수들. 네. 그 뭐 스피드 경쟁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 하고 막 치고 달리니까. 네. 뭐 그 거기에 선수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경기든 그 토너먼트 경기가 리그 경기보다 힘든 이유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비디오로만 보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이후에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상대가 엄청 빠르다는 걸 알면 당황스럽죠. 저도 그래서 좀 부연으로 말씀드렸 아마 그래서 초반에 경기의 그 상황에서 그 상대 7번계가 드리블하고 들어갈 때 당황했던 것 같아요. 파울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네, 왜냐면 네, 파울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경험이라는지 선수 어느 정도라는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수도 파울을 하거나 뭔가를 제지할 텐데 네, 이미 경기 됐죠. 초반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대처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정말 골망 상황을 봐도 네. 근대 축구의 전방 압박부터 해서 수비라인을 네. 올려가지고 게임을 이제 상대방 진영이 진영하는 그런 전술을 대체로 가져가서 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빠부르게 치고 들어오니까 선수들 아예 당황해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 수비에 적응을 해서 상대가 빠르게 칠 때 그 선수의 스피드에 대적을 해서 그 스피드를 맞춰서 출발을 하면 보통 20, 30m 정도의 길이의 드리블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대비가 안 돼서 뒤늦게 스타트를 끊으면 한 발, 두 발이 느려지니까 그거를 20m 내에서 비슷한 스피드 난 상대가 약간 더 빠른 경우에는 스피드 회복이 힘들죠.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고 마무리를 줘서 그리고 잘, 또 골 잘 들어갔으니까 워낙 잘 차서 네. 또 진짜 경기가 만약 80분 정도, 70분 이런 상황이었으면 파울을, 태클을 끊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네. 같긴 근데 해요.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너무 선수들이 생각보다 포르투갈이 빠르고 강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물론 후반전에 와서는 한국이 굉장히 경기를 잘 적응을 했고 포르투갈 선수들 상대적으로 포르투갈 선수들 70분 이후에는 굉장히 둔화가 됐고 대신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적응이 되어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제 궁금한 네. 게 전반하고 후반 경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전반 경기를 후반 경기를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보시다시피 전반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굉장히 피지컬적인 거 그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면 크고 빠르다. 빠르다. 네, 크고 개인기까지 네, 포르투갈 선수들이 크고 빠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뭐 탈압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간 간의 유기적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크로스에 의한 슈팅 마무리라는 단계까지 비교적 매끈하게 잘 이루어졌고 뭐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렇게 이루어진 데는 어쨌든 한국이 충분히 상대팀이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뭐 그래서 후반전 들어가서는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이게 뭘 하더라 뭘 할 줄 알더라 하는 걸 알게 되고 데뷔를 하면 그만큼 맡기는 식으로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운 경기였어요. 저는 후반에는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고 봤었었는데 그까지 상대를 막는 것까지는 비교적 잘 됐지만 우리 팀이 피니쉬를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에 좀 이제 말씀을 저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경기의 이제 템포의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네. 한국은 말 그대로 공격자가 조급했고 네, 네. 나오는 패스들도 거칠고 길었던 패스가 많은데 네. 포르투갈 이제 그 선수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선수들이 공격수 작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공 네. 상대 수비수 이미 함수는 넣을 수 있냐고 했을 때는 네, 네, 네. 경기를 운영해서 풀어야겠다는 빌드업을 거치는 네, 그런 네, 패스라고 네, 네. 말 그대로 전반처럼 우리가 역습을 해야겠다 하면 그 의사표현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에 네,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보기엔 좀 그러니까 차이가 먼저 만약에 한국이 초반에 경기를 우리가 실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좀 넣을 수 있겠죠.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데 그렇기는 할 수 있겠네요. 네. 대신 이제 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 팀은 아시겠죠 목표가 우승입니다. 포르투갈 팀 웃지 마세요. 포르투갈 팀이라고 아니죠. 포르투갈 팀이 아니라 팀이 한국 팀이 목표는 정규 감독에 의한 우승이에요. 아 네. 네. 이거 우승이면 큰일 나요. 잠깐만. 아 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네. 편집을 하시든지. 네. 아니 그냥 내보내라고. 우승을 목표한 팀이기 때문에 네. 그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 상황이고 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준비가 잘 돼 있죠. 아, 체력적으로 네, 팀적으로 준비가 엄청 잘 돼 있더라고. 네,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아깝다는 겁니다. 저도 경기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네. 한 골로 졌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밀함이 좀 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반에는 상대 공격에 약간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좌지우지됐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경기를 펼치는데 뭐 이건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렇고 아마 처음 U20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는 미드필더에서 그 다음에 전방으로 투입되는 볼들 프로 축구에도 이제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프로 축구는 오히려 좀 그 호흡이 오랫동안 맞추면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패스가 거칠거나 실수가 많이 나는 이유는 한 방에 포드 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들 그 작업들이 너무 조급한 과정에서 빨리 만회를 해야겠다 아니면 경기를 뒤집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경기를 조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패스 미스도 많아지고 패스 정확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 촘촘하게 압박이 있으면 포드한테 전달되는 공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면 포드가 공을 잡고 돌아서서 뭘 하거나 공을 내주거나 아니면 공을 잡고 뭔가를 포드가 일을 만들려고 할 때 너무 공이 빨리 오면 컨트롤 안 하는데 애를 먹죠. 그래서 뭐 등 뒤에 수비를 한두 명씩 달고 있는 경우에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강인 문제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 지금 뭐 포드를 맡고 있는 조영욱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K리그에서도 굉장히 저도 네. 실제 수원하고 때 서울 네. 경기 봤을 때 그랬고 사실 그 포르투갈 경기에서 저는 인상 깊었어요. 네. 왜냐면은 수비를 계속 두세 명 달고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투쟁심도 강하고 네. 스피드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피니시도 좋고 기술적으로 좋고 하는데 네. 기회가 좀 덜었고 네. 다음 문제는 운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그 들어요. 한국 경기는 지금 2차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용욱의 머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좋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이강인이 그 좋은 킥력을 조용욱의 머리를 맞춰서 골을 넣겠다고 하는 거는 작전상으로 약간 미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르투갈이 조용욱은 키가 178인데 포르투갈의 수비수들이 조용욱보다 다 커요. 그 경우에 크로스로 헤딩 득점을 시도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술상에 만약에 그 지침이 내려가는 거라 그러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이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좋은 패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킥킹력을 극대로 할인하기 위해서 그 사이드 쪽에서 계속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린 거라 그러면 그 작전상의 미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경기와 어제 있었던 일본과의 경기를 잘 대비를 해보면 일본 선수들은 박스 근처까지 공을 충분히 갖고 간 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들. 그러니까 크로스에 의한 작전, 크로스라도 낮은 땅볼로 가는 거죠. 일본 애들이 작으니까. 예, 그러니까 높은 볼을 띄워서 가는 경우보다는 낮은 땅볼을 이용을 해서 문전 앞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파고들어서 슈팅을 때리는데 한국 팀은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20세 이하 축구팀의 경기가 아니라 한국 팀이 하고 있는 건 A 대표팀이라는 경기예요. 아,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피지컬로도 밀어붙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20세 이하 팀은 어쨌든 각 개인의 발랄한 창의성, 빠른 스피드,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어린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돌파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재능들이 거기서 꼽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선수들 간에 서로 희생정신도 강하고 굉장히 단합된 팀으로 잘 움직이는데 마지막에 경기를 하는 데서 스코링하는 작업에서는 약간 이제 공격 작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그 세밀한 패스를 통해서 공격 작업 앞에서 상대방을 몰아붙여야 될 수 있는데 네. 골로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네. 제가 지금 보기에 뭐 남아공 그리고 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저희까지 대한민국 해서 네. 피지컬적으로 저희가 압도할 수 있는 팀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A대표팀처럼 이렇게 빠르고 강한 축구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뭐 포르투갈전에서도 근데 한국의 장점이죠. 체력이 우수하고 선수들 정신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다른 팀보다는 제가 보기엔 훨씬 뛰어날 거예요. 그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하나로 단결된 예, 조직력이라는 그런 문화는 뛰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뭐 2차전, 3차전 다 마찬가지인데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초반에 빠른 실점만 하지 않고 경기를 20분, 30분간 잘 버티면서 초반만 잘 버텨서 잘 적응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 그러니까 전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이제 반대되는 네, 네. 제 생각의 느낌은 네. 일본하고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네. 이제 강팀 경기를 봤을 때 네, 네. 내가 페널티 안에서 공을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 월드컵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거 잘 아시겠지만 네. 선수들이 상대팀 선수들에 비해서 경기에 나가는 수가 그러니까 절실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네, 그 초반에 경기를 운영하거나 그 스피드에 네, 네. 대한 감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더 느리거나 아니면 네. 반응이 느리거나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격으로 나갔을 때도 이걸 전개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이 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축구는 뭐 제가 한국 축구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네.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 프로 산하에 그나마 그 유스팀이 있으면 좀 낫고요. 일반 뭐 고등학교 팀, 일반 학교 팀 같으면 아마 선수들이 제 생각에 일본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그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과학적 훈련을 받는 데는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뒤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그 세밀한 골 박스 근처에서 굉장히 멕시코를 3대0으로 이겼으니까 3대0으로 이긴 것만 아니라 뭐 경기를 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든 뭐 공격이든.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 내내 그냥 패스웍으로 정신없게 만들고 일본 뭐 J리그 경기를 봐도 그러고 아침에서 나오는 J리그 팀 경기 아니면 일본 대표팀 경기를 보면 신교과서 축구라고 불러요. 신교과서 축구요? 신교과서. 일본은 1980년대까지 한국하고 경기를 하면 마치 무슨 대학생들이 그 교과서 배운 대로 축구를 하는 식으로 축구를 했었어요. 패스에 의한 전개라든지 볼을 뺏기지 에이. 않는 그런 이제 수단이라든지 거기에 창의성이 더해진 게 이제 J리그 출범 이후에 브라질 1세대 유학 애들이 들어와서 뭔가 경기하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활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일본 축구가 발전을 하면서 급격하게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가다가 최근에 이제 J리그 아침 경기를 하면 J리그 팀하고 한국 팀하고 승률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지금은 예, 그렇죠. 이제 지기 한동안은요. 한동안은 U20, U18 뭐 이런 대회를 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 일본을 이기지 못해서 본선에 나가지 못했었어요. 한 10년 이상. 제 기억으로도 박주영이 마지막 대회 예, 예, 그런 기간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그렇죠. 멕시코를 일본이 3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한국, 멕시코도 약한 팀은 아니잖아요. 약한 그러니까 팀은 아니죠. 아닌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그 많이 U20 경기를 붙인다 그러면 한국 이긴다고 봐요. 일본이 더 세련된 경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런 세련된 경기만 갖고 경기를 승패를 또 결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한국이 혹시... 일본 정도의 스피드나 일본이 하는 경기 방식은 훨씬 쉽게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경기 방식. 그러니까 일본은 신교과서 축구라고 하는 거는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 그 다음에 빌드업, 그 다음에 박스 근처에서의 조밀한 그 패스워크를 해서 스코링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요. 잘 훈련되어 있고 그거를 잘 실전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 눈엔 다 보여요. 완전히 잘 훈련되어서 얘네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 게 보이는데 기계적인 것 뿐이지 창의성도 안 보인다는 거죠. 걔네들이 20세 이상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면 J리그나 K리그로 들어가 소속팀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선수를 뒤질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강인은 제가 요 그 레플리칸 TV에서 한 두 번 정도 다루면서 그 스피드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드렸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스피드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하면 뭐 일본 스페인 일본 선수한테 무슨 스피드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아직 한 경기밖에 이제 제대로 우리가 풀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속단하긴 이러지만 어쨌든 18세에서 20세 선수들 두 살이 차이 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경기를 결과로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두 살 차이라고 해서 스피드가 나중에 네, 네. 더 극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아니죠. 이미 이 레벨에서 이 선수에 뛴다는 것 자체가 네. 감독이 판단을 하기에서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이고 될 만한 선수 투입했지만 네. 결과가 저희가 볼 때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우선 그 이강인의 그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잠깐 나왔던 장면이고 이강인이 슛돌이 나왔던 경기 슛돌에 출연했을 때 어렸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이강인의 그 플레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퍼스트 터치를 한 이후에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몸에. 그러니까 일본 고나이 때 일본 선수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이 오면 공을 곧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공을 잡고 나서 상대가 붙어있으면 그 붙은 상대를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페인트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페인트 한 번 쓸 때마다 0.1초가 늦어지면 그 시간만큼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 다 이동이 돼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왜 그게 몸에 아예 배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드리블을 끌어서가 아니라 일단 제자리 멈춘 상태에서 공을 딱 세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폭이 아니라 아니면 방향이 예를 들면 90도 이상 변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이 정지되어 있거나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면서 페인트를 잠깐씩 써서 상대를 떨어뜨리는 속이는 동작을 한 이후에 패스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아마 해결이 되질 않으면 그날 포르투갈전에서도 이강인이가 제자리에서 멈춘 다음에 공을 크게 이동시키지 않고 페인트를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에는 보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발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 공을 잡으면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어서 공이 앞으로 나가는 각도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발을 집어넣으면 공이 터치가 돼 터치가 되면서 뺏기죠. 그러니까 패스 미스가 뭐 한두 개면 맞고 그러니까 운 좋게 들어갔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엄청 곤욕스러워하는 좀 그걸 느낄 그렇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수비를 떨쳐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이 역시 그 스피드 문제 때문에 드리블을 못한다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팀의 역할이 패스를 나눠주는 역할일 거예요 아마. 나눠준 역할인데 공격을 지향하는 선수가 공격적으로 앞에 나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요 오른쪽에서 나중에는 잡은 다음에 가운데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로 변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욱이나 전세진을 상대로 크로스를 올려서 아마 하는 거는 2차전 3차전에도 어려울 거예요. 상대 애들이 크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보고 그럼 이제 이광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다음 2차전 3차전에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할 것이냐는 건데 부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잘 될지 그러니까 그 플레이 스타일의 폼은 권창훈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 선수 다 왼발인데 권창훈은 빠르게 경기를 볼을 앞으로 내밀고 2대1을 통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지금 U20 대표팀 내에서 포지션의 역할이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리거나 배분하는 역할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창의성이나 권한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아니었다 그러면 이강인 한계는 빨리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에서는 이강인의 치우친 공격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경기를 봤을 때 사실은
이강인에게 더 많은 볼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이유가 뭔가요? 플레이메이커니까. 플레이메이커. 플레이메이커에 좋은 패싱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시야를 갖고 있으면 그 손 연기 보면 사리씨가 다 해결하죠 뒤에서. 그렇죠. 그렇게 세밀한 패스, 예, 그렇게 속도라든지 경기를 차라리 이강인에게 중앙으로 볼을 집중시켜서 이강인이 볼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게 단순하게 여러 공유 루트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경기를 보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네. 발렌시아에서 이제 투입될 때마다, 네네. 중앙 미드필더를 쓸 수 없었던 거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제 발에 느린데 불구하고, 네. 상대방의 이제 탑 레벨의 프리 라리가 뛰는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것들이 대비가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축구를 해보시는 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좀 더 쉬운 면이 있거든요. 네. 압박 시야가 다 열려있고, 네. 압박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많아서. 때문에 이제 경기력의 적응이라든지 이 선수를 키우기 때문에 사이드에 투입하지, 네. 않았나를 사실 이제 유의식 경기를 보고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사이드에서 킥을 올리거나 게임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그 선수의 장점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U20팀에 이강인한테 패스를 많이 준다고 해도, 네. 과연 이 선수가 그 플레이메이커 롤에 맞춰가지고, 네. 왜냐면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발렌시아 같은 스페인 명문 구단의 1군에서 훈련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선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기술적으로 어떤 단계인 뭐 이걸 둘째치고 어쨌거나 발렌시아 1군 팀에서 훈련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 경기에 나갈 수 있다. 나가는 거는 둘째. 나갈, 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준비는 뜻이잖아요. 돼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훈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U20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18세가 U20 단계에서 약간 뭐 체력적으로 붙이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훈련을 가능하다는 거는 U20에서도 얼마든지 적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한테 공을 주고 이강인이 창의적 패스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슈팅도 때려야 돼. 왜냐면 킥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가마 차듯이 나왔는데, 네. 그런 시도들이 이강인이가 앞쪽에서 포드들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픈이 되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거. 킥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네, 프리킥 코너킥을 차는 걸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운 게 슛돌이 나올 때랑 똑같아요. 슛돌에서 똑같다 하니까 웃으시는데 이강인이 그 이야기는 이강인 천재란 뜻이에요. 축구 천재. 그렇죠. 네. 어렸을 때도 잘했던 거랑 거를... 똑같아요. 슛돌이 때 킥을 할 때 자세랑 지금 성인이 된 이후의 자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던 걸 계속 가져왔다는 소리예요. 네. 왜냐면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는 게, 네. 잘했던 걸 잃어버린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강인은 슛돌이 때 공을 잡고 퍼스터치를 한 다음에 몸을 페인트를 써서 그 상대 수비를 떨쳐내고 패스를 하는 거랑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못하는 거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인데, 그 공격 미드필드가 그렇게 드리블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드리블은 사람들이 빠르면 좋긴 한데, 물론 안 빠르더라도 드리블 능력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개발을 하거나 능력을 배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그것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플랜이, 네. 정말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슈팅이 정확하고 패스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는 지금 이제 한국 대표팀에서, 네. 그 감독님이, 정진용 감독님이, 네. 그 추구하고 있는 축구는, 네.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았나 뜻은 첫 번째고. 근데 어쨌든 지금 18살을 쓰잖아요. 그쵸. 네, 18살을 쓰고 있고. 그거는 감독이 인정한 부분이긴 한데, 패스는 여행이고 확실히 뛰어난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도 뭐냐면, 포르투갈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팀에서도 에이스로 견제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이강인을 에이스로 견제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설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네. 이강인은 그 뭐 탑 10,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 그렇죠? 물론 발렌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후황이 맞겠죠. 네. A급의 팀에, 네, 발렌시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렌시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강인의 경기를 많이 봐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아까 느꼈듯이 선수 전체 레벨에서, 네. 경기력을 운영하는 선수 개개인의 그 경기 운영 능력이라 이런 거 한국이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팀 준비는 잘 됐지만, 네. 말씀하셨지, 실제 게임하는 상대방을 붙어 봐야, 네. 이 선수가 어떤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네, 네. 그걸 파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아프리카 팀이 문제인데요. 네, 아르헨티나한테 물론 뭐 대패를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상황에서 두 골도 넣었고
5대2였나요? 5대2였어요. 5대2였으니까 두 골도 넣었고 피지컬적으로는 아마 포르투갈보다 강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공격수라든지 개개인의 스피드 차원에서 뭐 빠르거나 또 대비가 안 되거나 말씀드렸지만 이 U20 대회는 팀의 조직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개인의 이 탁월한 피지컬 능력이 경기를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충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팀 이제 운동에서 또 뛰어난 스타가 나오거나 재미있는 선수가 나오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하죠. 이거 아르헨티나는 아마도 제 생각하기에는 포르투갈보다 더 정교한 2대1 패스 작업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올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거 스타일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조금 다른 게 원래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인구가 주로 이탈리아계죠. 70%가 그쵸. 이탈리아고 나머지 아일랜드가 이런 사람인데 이탈리아계이면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는 축구는 예전부터 그 브라질이 원래 이제 2대1 패스로 뚫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원조이긴 하지만 더 빠른 템포의 정교한 2대1로 상대를 돌파하는 거는 아르헨티나가 압도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딴 건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축구하면 공격적인 축구라고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어서 그런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됐었고 그거를 한국은 과거에 남미 팀이 크게 약한 편은 아닌데 아르헨티나랑 경기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아공은 뭐 이겨야 될 거고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할 때는 글쎄요 대응 방안이 마땅 대응 방안이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도 사실 좀 더 세밀한 그 축구와 그다음 좀 더 전방 압박이라든지 이런 많은 피지컬을 사용하는 축구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네 힘들죠. 실제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를 보기는 중계를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피파 이제 앱에가 하이라이트. 네네네. 공격수 체계 굉장히 크고 건장한데다가 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특유의 또 이제 그 나이 때 선수 특유들의 남미시 아니 아르헨티나식 그 리듬이 드리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제 생각에 그게 되게 공격수를 그 템포가 같거든요. 굉장히 힘든 템포예요. 왜냐면 그것도 그렇고 이제 뺏기지도 않고 드리블도 제껴 드리블로 제끼고. 거기에 2대1까지 포함시켜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피니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래 아르헨티나 축구를 잘 구현하는 선수들이라거든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떠나고 그러니까 이 다음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 아프리카 남아공이랑 하는데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정보가 없긴 해가지고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더 많은 걸 보여줬으면 하는 팬들 입장에서 표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바라는 바가 있죠. 정말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 그래, 이강인도 얼마나 하나 보자라고. 왜냐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대표팀에 재능이 선수들이 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아까 우승을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포르투갈, 남하고, 아르헨티나,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게 포르투갈, 프랑스 뭐 이 정도거든요. 네. 브라질은 아예 곳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참, 독일도 못 올라왔나? 하여튼 뭐 전통 강호들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빠져있는 게 현대 축구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대의 그 대륙간의 레벨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거. 확실히 이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한국도 U20대 예전에 매우 한국이 뭐 브라질을 5대2로 지고 이런 경기도 했었다 하더라도 뭐 물론 브라질의 탑 플레이어들이 한참 그 꼽힐 시절은 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예를 들면 프랑스랑 우리가 예전에 뭐 앙리 이런 애 트레잭에 있을 때 청소년 애들하고 경기 붙여놓으면 6대빵 뭐 7대빵 이렇게 나게 났잖아요.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재능이 있는 선수들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거 아니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준비를 잘하고 누가 더 분위기를 잘 타느냐고. 그러면은 그 뭐지 한국팀이 가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자기 경기를 뭐지? 하는 겁니다. 모든 축구는 상대 분석도 중요하지만 상대 분석 이전에 내가 우리가 원래 준비한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보는 게 준비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보시기에 뭐 1차전을 이 팀은 여러 포도의 조용욱이라는 좋은 선수들도 있고 미드필더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다만 지금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수비 쪽이에요. 수비 쪽. 예, 수비 쪽 선수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면 잘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차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비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빌드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도 뭐 이제 덧붙이자면 아프리카 이제 뭐 프리벨 언제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른 강팀이랑 더 빠른 팀하고 해서 경기력 문제들 수비수들 어차피 세계대회는 거기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큰 체격
빠른 스피드 이제 네. 한국 팀은 체력적으로는 엄청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포르투갈이 지칠 때 한국 팀도 로드도 계속 경기 네, 운영하는 능력을 계속 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격 그 진영에 들어가서 패스를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말하신 게 이강인이 그럼 할 수 있다면 진짜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권한이 정말 주어져 있는지 선수들이 이강인한테 볼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같이 좋아서 네. 패스를 분배하거나 다시 주거나 그 게임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제 축구에 중요한 생각하는 게 잘하는 선수한테 공이 많이 가야 많이 그 팀이 이길 확률이 가야죠. 높아진다. 네, 네. 이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 아프리카는 아르헨티나 전도에 물론 한 명 탈락이 나게 됐지만 아프리카 팀들은 붕괴시키기도 쉬워요. 한번 무너지면 또 한 번 무너지는 팀들이긴 하죠. 선수들 퇴장 유발 같은 거를 하기도 쉬워서요.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아프리카 팀들이 엄청 끈끈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팀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 96년 나이지리아라든지 90년 카메룬이라든지 돌풍이 있었던 시기 그런 시기의 팀이 아니라 그러면 뭐 크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팀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렇긴 하네요. 그 당시에 돈을 쫓아가는 선수들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능의 판타스틱이라고 불리는 네, 선수들이 네, 진짜 많아요. 단순히 가난을 탈피하던 시절의 선수들, 헝그리 정신 갖고 있던 선수들이랑 지금은 자기 부를 쫓아서 이제 움직이는 선수들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리뷰하고 포르투갈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 경기는 이렇게 리뷰가 됐고요. 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진짜 경기력을 잘해서 이겨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재밌는 경기 그리고 뭐 진짜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승까지 네.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진짜 재밌는 예, 그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4강 정도까지 뭐 한번 해보면 또 재밌겠죠. 예, 우리 옛날 했던 거니까 83년에 멕시코에서 그래서 뭐 이제 다음에 또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리뷰를 찾아볼 건데 여태까지 네. 저희가 뭐 이제 하는 바람은 저 초반에 일단 골을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해. 네. 네, 경기 전체를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경기를 할 수 있냐가 두 번째입니다. 딱 이 두 가지가 일단 저희가 오늘 주요 포인트고요. 뭐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 두 가지에 맞춰가지고 경기를 보시고 네. 한번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